그럼 바로 뉴스로 넘어가 볼까? 첫 번째 뉴스는요, LG가 R3 코에다라고 그 DLT 기술 있죠? R3 코에다를 기반으로 한 금융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7월 1일에 디지털 금융센터를 설립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건 그냥 헤드라인으로 뜬 거고요. 사실 어떠하게 자세한 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뭐 이제는 뭐 대기업들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와우, 삼성도 얼마 전에 그 EA 가입했잖아. 그러니까 약간 대기업 분들도 좀 친절하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 블록체인을 어떻게든 선점을 하고 싶어 하겠지. 조만간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이제는 삼성 SDS라든지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을 인터뷰할 수 있으면 저희가 열심히 뒤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 열심히 인터뷰를 저희가 따로 이제 열심히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항상 응원해 주세요. 그거를 하는 게 힘든 건 아니니까,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그 보안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뉴스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스팀에서 뜬 글인데, 이게 비트렉스를 사용하는 뉴질랜드 트레이더가 그러니까 비트렉스를 로그인한 도중에 7비트코인을 도난 맞았다는 뉴스가 떴어. 로그인 도중에?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래 자기가 이제 다른 친구 한 명이랑 트레이딩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계정 내리는 친구랑 공유를 하는 계정인데, 이거는 비트렉스는 세계적인 그런 거래소잖아. 그래서 비트렉스와 2FA도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매우 긴 암호로 보호가 다 되어 있었대. 근데 친구랑 본인이 비트렉스에 로그인 되어 있는데 갑자기 봇이나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시장가로 자기가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자기가 가진 비트코인을 얘가 막 팔기 시작하고 비트코인을 출금하는 걸 목격했대. 진짜? 그래서 이제 비트렉스는 자기들 이제 이걸 통해서 확인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비트렉스는 한 계정으로 여러 개 IP 주소 동시에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면 이거를 이제 해킹한 방법은 얘네가 그 계정을 따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해커는 트레이더의 그 API 키에 접근해서 사용을 했다고 해. 그래서 IPR에? 와우. 그러니까 API 키를 이게 이 유저가 예전에 비디오 튜토리얼에 API 키를 사용해서 이제 공개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나도 예전에 뭐 API 키는 아니고 퍼블릭 키는 공개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디지털 재산을 소셜 미디어 포럼 유튜브에 공개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런 뉴스를 썼답니다. 조심해야겠네, 진짜, 그거는. 어쨌든, 뭐, 키는 최대한 공개 안 하는 게 좋네, 뭐가 됐든지. 그렇지. 퍼블릭 공개를 키가 하면 아니고, 퍼블릭 키 위험하지. 아니면은.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키라고 하면 또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잘 모를 수도 있어서. 그렇지. 와, 항상 조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알 수는 없잖아, 이 보안적인 것들. 그래서 좀, 주요 구이, 막, 그래픽 인터페이스 적으로도 좀잘돼 있어야 될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재밌어지는 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 다음 뉴스가 우리의 그 최근에 이제 빗썸 통해서 막 연락들이 이렇게 저렇게 오는데, 그분들 빗썸 사용하시는 그분들하고 연관이 있어. 거래소 진짜 요즘 거래소 진짜 제가 어디서도 들은 얘기인데 이건 외국 거래소인데 외국 거래소도 불법 조용을 진짜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소스는 밝힐 수 없고 어딘지 얘기를 할수 없는데 진짜 다음 뉴스로 더러워요. 넘어갈게요. 세 번째 뉴스로 하고 난 뒤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래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킹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 건데요. 오케이. 세 번째 뉴스는 FBI가 최근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암호화폐 피해가 2,800만 불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한 이게 300억 정도 돼? 350억? 약간? 맞아. 오케이. 일단은 자기들이 랭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즈 BEC, 그러니까 국제나 외국 비즈니스와 꾸준히 해외 송금을 하는 사업을 목표 타겟으로 삼아서 그 비즈니스들 이메일 계정을 해킹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그런 그 피해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컸던 거는 랜섬웨어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전자기기를 목표로 삼는 그런 거지. 그래서 전자기기를 이제 락다운을 시키고 난 뒤에 랜섬을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거지. 그러니까 테크 지원 사기인데, 뭐 나는 어느 거래소다, 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안 케이블 혹은 인터넷 회사라고 말을 하고 난 뒤에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의 디바이스를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추가 보내긴 한데, 이게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랜섬웨어 피해는 별로 없었잖아. 근데 이 테크 지원 사기가
요즘에 하시는 모든 분들 막, 아, 빗썸이 털렸어요. 근데 털린 이유가 내가 털린 이유, 내가 털린 건덕지를 주니까 털리는 거잖아. 아, 그쵸. 그래서 이걸 하고 난뒤 연령대를 냈는데 제일 많이 피해를 많이 보는 연령대가 60살 이상. 아,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어떡해. 그 다음에 많이 털리는 연령대가 30에서 39살. 아, 진짜? 가장 피해를 안 받는 게 20살, 20살 미만. 근데 20살 미만에 실제로 뭐 피해를 받을 만한 애도 없고 피해를 받아봤자 뭐 애를 코물 묻은 돈인데 그쵸? 뺏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또 추가적으로 말하면 20살, 20살 미만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아마 제일 좀, 디지털이랑 제일 친숙하니까 아무래도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자라서. 근데 30살에서 39살이 많이 털리다는 게좀 재밌네, 진짜. 근데 거기가 또 어떻게 보면 30살에서 39살이 돈이 또 있는 적극적으로 지금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저런 거를 접하는 사람 아니겠어? 돈이 있는데 약간 아날로그? 약간 아날로그 쪽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쓰시진 않은 건가? 그럼. 아, 나는 그냥 아예 노출 빈도가 더 높은 것 같아. 아, 그, 그쵸. 그래서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에 뭐 편지 보내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다 테크 지원 사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빗썸이라고 했다, 뭐 어디라고 했다, 어떤 거래소라고 했다, 그랬구나. 그리고 나한테 내 돈을 뺏었다, 이거나 아니면 이런 파일을 다운을 받고 보니까 내 폰에 있는 거를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어서 난다 털렸다. 와, 진짜 그러시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시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걸어두시고. 네. 질문들이 좀몇개 있었는데, 코멘트가 몇개 있었는데, 철원 씨 안녕하세요. 비트렉스의 경우 API 키 같은 경우 IP 화이트리스트 기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제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비트렉스를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화이트리스트면 결국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이것만 여기서만 접근을 받겠다라고 이제는 약간 허가해 주는 거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예 네, 그거는 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개발자 모임이 오시니까 그때 한번 좀더 얘기를 해보자. 근데 API 키가 있다고 해서 일반 유저가 화이트리스트 기능을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진 않을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황송이님이 ICO랑 VC 간의 투자금이 얼마 전에 골든크로스를 경신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금 조달 같은 게 엄청 좋겠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뭐 결국 대세는 ICO죠. 대세는 토큰화죠. 토큰화 예비된 게 아니었나 예정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1,000만 원에 이르신 소감이었던가요? 아나 1,000만 원? 와 진짜 저 꽝손이에요. 진짜 꽝손이라서 여러분 제가 해주시는 투자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얘기하긴 하는데 좋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꽝손의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사자마다 진짜 내려가고. 다음 뉴스입니다. 이거는 몇 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한 번에 말씀을 드릴 텐데, 비자랑 마스터카드랑 페이팔이 최근에 유럽 쪽에서 이제 로비를 받아서 얘네가 좀 제약이 걸릴 것 같은데, 그거 뭐냐면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페이팔이나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얘네들이 자금 조달을 받고 있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자금 조달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몇몇 단체들이 이제 로비를 해가지고 얘네가 이런 사람들이 자금 조달을 못하도록 요청을 했는가 봐. 그렇게 해서 지금 페이팔 같은 건 로비에서 성공적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좀뭐 백인 우월주의자다 이게 보이면 이 사람 페이팔 계정은 아예 뭐 돈을 못 받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비자랑 마스터카드로 지금 계속 로비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어지는 게 너가 나한테 보여줬던 최근에 비자가 블록체인 엑스퍼트, 블록체인 전문가를 고용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쵸. 왜 하고 싶냐? 이제 거기서 이제 프라이버시나 그런 문제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이제 페이팔이나 비자나 마스터카드 쪽에서 이걸 막아버리니까 미국의 알트라이트라고 있잖아. 알아? 아, 몰라. 알트라이트 몰라? 알트라이트가 미국에서 좀 웃긴 정치단체인데, 얘네가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동성애자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약간 이상한 조합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alternative right이야? Alternative right. 근데 얘네가 그래서 좀 욕을 많이 들어 먹어. 그냥 그닥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alternative right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펀딩이나 아니면 후원금을 못 받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펀딩이나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진짜 안 좋은 그거네요. 근데 뭐,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불법적인 게 많이 진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뉴스고, 이게 네 번째 뉴스였습니다. 그거 있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비탈릭이 죽었다. 알지.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고 막 그래서 이제 비탈릭이 어떻게 했었냐면 그 자기 현재 시간에 그 해시값 있잖아요. 해시값 들고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올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비탈릭이 그런 식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썼었는데. Proof of existence, 존재 증명. 그게 중요한 존재 증명. 예, 그쵸. 내 나라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블록체인에다 기록, 누구도 분쟁 못하게 증명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우려가 해소가 됐었는데. 아니 그거 처음에 뉴스 뿌렸던 곳이 찌라시 사이트던데. 아, 나 중국 사이트로 들었는데 맞아? 아니야, 중국 사이트. 아, 뭐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확인해 봤을 때 무슨 찌라시 사이트, 어느 나라 사이트인지 잘 모르겠어. 와, 장난 아니다 진짜. 페이크니,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인데 그게 보여준 거는 이제 비탈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진짜 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건지. 트위터 봤는데 완전 막 그런 것도 있던데, 막 비탈릭이 없으니까 크립토커런시 망했다 막 앞으로 우리는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있었던데. 네. 아, 여러분, 존재증명 그 Proof of Existence라는 거는 실제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인데 이게 노터리 프로젝트들은 블록체인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디스럽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증이죠, 한국말로 하면 공증. 공정을 블록체인으로 다, 공정 서비스가 블록체인으로 다 제공되기 때문에 진짜 제일 좋은 서비스입니다. 네, Proof of Existence 존재 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위 증명서 뭐 여러 가지 이제는 정부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좀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막 문서대로 다니잖아요, 동사무소나 이런데. 그런 것들 자체를 아예 이제는 그냥 블록체인 하나로 다 해결해 버릴 수가 있어서 정부 행정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정말로 많이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아까 비탈릭 뉴스에 약간 추가해서 말하자면 GDEX 때문에 이제 뭐 이더리움 ICO 스테터스나 그거나 GDEX나 거기서 팔아제끼는 바람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탈릭 뉴스를 보고 난 뒤에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좀 판매를 하셨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뭐 반등 엄청 많이 했던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그 반등세가 너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떨어졌을 때 반등세 진짜 강하죠. 그러니까 250달러 까진 것과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와 이때다 이러고 또 이제 샀고. 아, 이거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그거는 뉴스가 아니었어요. 금방 비텔리 그거는 그냥 즐거운 정보였고. 네. 다섯 번째 뉴스는 렘테크라는 remittance tech, 그러니까 송금 테크놀로지, 송금 기술을 놓고, 해외 송금 기술을 놓고 하는 뭐 시상식이 있는데, 그 렘테크 시상식에서 블록체인 기업의 압도적인 입사. 그렇게 해서 거기서 총 주는 상이 11개가 있는데 11개 상 중에 블록체인 기반 5개 스타트업이 입상을 했대. 진짜? 그러니까 그 전체 컴피티션이 뭐라고? 한 번만. 아, 그러니까 해외 송금 기술. 아, 해외 송금 기술. 난 나머지 6개가 더 궁금한데. 어떻게 블록체인을 안 쓰고 할까가 더 궁금하네요, 요즘. 그 5개 이름은 에어포켓, 빗소, 에어포켓, 빗소, 에버렉스, 머니티스, 트리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뭐 해외로 송금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해외 송금 법안을 최근에 통과했잖아. 진짜 나 몰라. 아, 모르는구나.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우리나라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 송금을 할 때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해외 송금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법안이 났어. 진짜? 터무니없이 나죠. 3천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못하고. 3천만 원? 인당 3천만 원. 정말 작아서. 나는 그냥 핀테크 안 쓰고 그냥 블록체인으로 하겠다. 그렇죠. 블록체인이 뭐 어떻게 보면 핀테크고 뭐 핀테크보다 더 큰 개념이긴 하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질문을 하시면서 저 해외 송금할 건데 나 그냥 이거 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거 믿지 마시고요. 저 해외 송금할 건데요. 이거 뭐 해도 될까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에어비앤비나 우버를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걔네는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법에 걸리면 저 몰랐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 그거를 괜히 막 물어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걸려버리는데
법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 먼저 행동을 취하시고 난 뒤에 이후에 대비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그냥 일단 지르는 거죠. 일단 지르고. 모르는 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네, 그쵸, 진짜로. 그럼 법이 없으면 일단은 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 불법인 건 아니니까, 결국엔. 네, 그래서 또 다른 기사가 떴는데, 그 기사도, 이건 또 연관 없는 거예요. 뉴스와는 연관 없는 기사인데, 거기서는 나온 얘기가, 블록체인 때문에 그 borderless, 국경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너무 힘든 게 국제법이 힘들어지고 있대. 아, 진짜? 국제법이 대부분은 어차피 돈을 다루는 거잖아. 근데 블록체인으로 돈을 옮기다 보니까 이게 이 돈이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가 불확실해지는 거야. 국제법상에서 이게 국경이 겹쳐지고 마치 법과 법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좀 더 큰 컨텍스트에서 보면 그런 거 같아. 약간 블록체인이라는 거 자체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국가 현재의 개념에 저희를 이제는 꽉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 국가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국가라는 개념이 지금 디지털화 인터넷 이후로도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국가의 개념이 좀 더 조금씩 더 약해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언제 이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개념에서 확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국가가 예전에는 독점하는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계속해서 약간 희석되고 있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한 50년 후에를 이제 저희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를 예상을 해보면 솔직히 국가라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세상일지 예상해보는 건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치나 문과 분들이 재밌겠지 이런 건 사회학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블록체인이 특히 큰 기여를 하고 큰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4-50년 후에는 국가라는 게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있다면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네, 뭔가 한번 얘기해보면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술 마시면서 얘기하면 재미없나? 아니야 재밌어. 트라파이가 로우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봤을 때 약간 막 컨스피러시 디어리?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어떤 중국 거? 중국 아니면 한국이 그 비틀릭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걸 조작한 것 같다고 하셔서 아. 중국과 한국에 제일 관심이 많으니까 조작한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약군님 저희 거래소는요. 뭐 어디를 사용하든지 상관없는데요. 거래소는 그냥 빨리 들어가고 빨리 빼고 돈은 거래소에 절대로 보관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답법의 사태일 수도 있는데 최근 나온 거에 따르면 아마존이 처음에 상장하고 난 뒤에 몇 년간에 6,000% 수익을 본 거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 닷컴 버블 사태에 들기에는 약간 무리가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맞아요. 구신사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 ICO로 과다 이동 쏠리나 ICO 관련자들이 이점이 현금화시켜서 벌어진 사태 아닐까요? 그게 아니죠.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주소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좀 근거가 없는 얘기. 뭔가 갑자기 지금 제가 누구지? 아슬란자라님 말씀 듣고 떠오른 건데 아슬란자라님 물어보시면 코인원 이더리움 완전 투기판입니다. 마진 때문에 그런데 서버 다운도 하루에 10번 정도. 근데 갑자기 제가 지금 팍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장은 형 이거 어떤 거 같아? 만드는 게 슬로우 익스체인지. 뭐냐면 그러니까 제안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여러분. 여기 저희는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슬로우 익스체인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밖에 거래를 못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에만 이제 바로 팔아야 될 정말 폭락할 때는 그때는 예외를 두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만 코인당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소. 자 일단 그걸 오픈소스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 계속 유지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 안 하는 걸로. 마켓 메이킹이 안 되겠네요. 참여 수가 없어가지고. 아 맞지 일주일에 한번 거래를 하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번 거래할 때 누군가 팔아야 되잖아. 아니면은 약간 그런 거 있죠. 이제 이 기능을 꼈다 해줄 수 할 수 있고 약간 거래소에서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아무거나 낼수 있잖아요. 그죠? 그 기술 기반 사, 그리고 아까 너가 한 말에 이어서 붙이자면 기술 기반 사회에서 인문학의 역할은 계속 존재할 거예요. 기술이 그쵸? 모든 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는 없어요. 네, 그쵸. 아마 이번 주또 번역 리서치 모임이 좀 기대가 되네요. 각자 관심 분야가 어디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진짜. 네. 자, 그러면 자 계속 넘어가볼까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램테크를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주스를 좀 이렇게 저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읽으면서 그냥 할 건데 아 이거 이 다음 뉴스는 세파이어라는 기업이랑 그 다음에 아수스랑 엔비디아 쪽에서 GPU로 그러니까 채굴 만을 위한 GPU를 낸다는 뉴스가 왔어. 뉴스가 그래서 아, 채굴을 위한 GPU? 채굴을 위한 최고의 특화된 GPU. 와우. 들리는 말에 따르면 이게 뭐 36, 채굴량이 채굴을 할 수 있는 게 기존 CPU보다 36%까지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도 채굴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채굴기 막 사들이고 전 세계에서 채굴기를 사들이니까 우리나라도 중고시장에 난리잖아. 그쵸. 오늘 그 어제 진우랑 얘기했는데 요즘 중고시장에서 채굴, 비트코인이나 채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선이 굉장히 안 좋대. 왜냐하면 여러분 제발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때 예전에 치혜정 씨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발 GPU 사가지고 막 채굴하고 난 뒤에 그거 새로운 막 벌크로 샀다고 하면 싼 값에 팔지 맙시다. 아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와 잠깐 좀 나빴다. 최악이지 그거는. 매너도 그런 매너가 GPU로 마이닝하면 쓰레기 되잖아요. 왜 그러세요? 자, 여러분 이게 왜냐면 GPU 칩이요 마이닝이 너무 빡세가지고 이거를 계속 마이닝을 돌리면 성능이 나빠지고 이제 수명이 단축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른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사죠. 근데 샀는데 이제 좋은 기능이 아니니까 성능이 안 나오니까 좀 사기죠. 완전 사기인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 사기라고는 못하는데 또 애매하죠. 그러니까 근데 도덕적으로 옳지 않죠. 맞지. 우린 도덕적으로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하고 많이 쓰는 게 핵심인데 일단 게이머들은 자기들의 게임을 하기 위해서 GPU를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채굴자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왜 팔았을 때? 약간 경제학에서 그거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밀어낸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쵸. 약간 그런 걸로 이제 GPU가 나쁜 GPU가 좋은 GPU들을 다 밀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와우 다큐엄님 시현이 형한테 보냈네요.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다. 예. 사투시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다음 뉴스인데요. 아스씨 이거는 했고 아 데프콘이라고 알아? 데프콘. 그 우리가 군에서 쓰는 말이잖아. 데프콘. 그쵸. 그 데프콘 컨퍼런스가 있잖아. 원래 아, 네. 컨퍼런스 이름. 그래, 데프콘 25가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7월 27일에서 30일까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가 비트코인 하드웨어 원래 뜨기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하드웨어 지갑을 해킹하는 거야. 하드웨어 아. 지갑을 놓고 난 뒤에 거기서 그 비밀키를 추출할 수 있냐, 추출할 수 없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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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그래서 예전에 이제 크립토트로닉스라는 팀이 자기들이 비트코인 하드웨어 월렛을 이렇게 비밀키를 추출해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한게 2015년도에 이제 조첸 호이니케라는 사람이 트레저 지갑 있잖아. 트레저 지갑을 70불짜리 어슬로스코프 막 전자기기를 사용해가지고 70불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통해서 비밀키를 추출해냈다고 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이드 채널 공격이었고 그거를 통해서 극복 어쨌든 뭐 트레저는 자기들 말로는 그 취약점 같은 걸 자기가 극복했다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이제는 또 추가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해킹을 할수 있나, 이걸 어떤 식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가, 그거를 자기들이 시연을 하겠다고 하네. 오케이. 하드웨어 원래는 이제 해킹 공격. 해킹? 뭐. 해킹이 아니고 해킹 시도. 하드웨어 지갑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마치 하드웨어 자체를 이렇게 딱 까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쵸. 와, 진짜.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을 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미 해군에서 발표한 건데요. 해구! 미 해군, 네가 좋아할 것 같아. 미 해군에서 3D 프린팅의 블록체인 기술을 추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제조 프로세스에서 이제 안전하게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3D 프린팅은 어떻게 합쳐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생각만 해도 3D 프린팅은 예를 들어서 미국 군대가 3D 프린팅을 쓴다면 뭐 폭탄이나 아니면 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3D 프린트로 찍어낼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보가 이동을 하는데 그 정보를 중앙에서 누가 해킹해서 가로채버리면 그대로 다른 데서 만들어버릴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당장은 제조업에서 쓰기 위해서는 그 제조를 하는데도 쓰겠지만 사실 그 정보를 이제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 하긴, 예, 그럼 군에서는 보안이 정말 중요하니까 3D 프린팅 할수 있는 설계도가 나가버리면 진짜 엄청난 피해잖아, 그지? 자기의 F-35의 중요한 부품들에 대한 그런 거. 그게 완전 뭐 크리티컬 하진 않을 수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해킹이 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뭐 말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하나만 코멘트. 트라팔가 러닝. 그러니까 한국이 이더리움 최고라는 거는요. 최근에 그 나온 거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최고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미국 최고량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이더리움의 60%가 미국에서 채굴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더리움 채굴에서는 미국이 1등.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이번에 부산 미더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부산 미더비에 좀 재밌는 분도 오셨어. 진짜? 이분이 막 리눅스 개발자 미국 분이셔. 그래서 톤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양산에서 이제 채굴장을 운영할 건데 이분이 그 새로 만들어진 그 엔비디아 칩들 그걸 한 100몇 개씩 들고 와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채굴장을 돌린다고 해. 진짜? 근데 이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 좀 저도 이 사람이에요. 근데 뭐 재밌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채굴을 하냐, 어떻게 송금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 재밌네. 재밌네요. 부산하고 만나면 재밌어 사람. 그 다음 뉴스입니다. 그 BTCC의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하나인 중국에 있는 BTCC가 DEX라고 DAX, Cryptocurrency Only Exchange. 그 폴로니엑스나 비트렉스처럼 암호화 화폐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DEX, DAX. 우리도 참고할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DEX, 크립토 그 암호화 화폐 거래소니까 네, 참여할 맞죠. 수 있지. 넥스가 디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의 약자인가요? 아니, 아니면 DAX. 몰라. DAX? 이게 디센트럴라이즈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닥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폴로니엑스, 비트렉스, 그리고 DAX, DEX까지 다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암호화 화폐 간 거래에서. 그렇죠. 암호화폐만 거래하면 좀 편한 것 그래. 맞아. 그러면 여기까지가 뉴스였습니다. 와우,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제가 뉴스를 못해가지고. 이거 말고 막 법도 몇개 있는데 이법 같은 경우는 아예 막 법학을 공부한 분 데려다가 이제 모시고 우리가 뉴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아직 안 다뤘어. 황송이님께서 어제 스파클랩 데모데이에서 미국 3D 프린팅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처럼 식음 제조업에도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모델이 발표되거든요. 상당히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와, 네, 재밌네요. 우리나라 기업이었겠죠, 그러면? 뭐 그렇지, 스파클랩이니까. 황송이님 이름이 어떻게 됐었나요? 이름이 어떻게 됐었나요? Food blockchain dot xyx. 이름이 안 좋네요. 이름이 안 좋아. 이름이 너무 긴거 아닙니까? 맞나요? 요즘 물류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다쓸수 있으니까 제일 크게 쓰는 게 이제 무역이 제일 클 수도 있고 근데 중국 같은 데는 가짜 농산물 식 그게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쓴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솔직히 뭐 블록체인 쓰면 되는 건 코에 걸면 코걸이 계속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게더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 이해 안 된다고 그냥 뭐 자작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어요. 약간 그냥 계속 읽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는 거.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다 보면 좌절하지 않는 법을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